갑이고 저희가 그냥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. 약간 4개식으로 어쿠스틱하게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기타 이거는 막 라디오 같은 데서 또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신선해요. 좋죠, 여러분? 네.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그러면 계속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라디오에. 그럴까요? 혼자. 아니, 차이가 30탈 치잖아요. 네. 연습해보는 거 어때요? 와. 좀 선물로 듣고. 와. 네. 와. 아, 대박이에요. 진짜 대박이에요. 저 깜짝 놀랐어요. 제가 원래 이제 피크 연습은 기타 레슨 할 때 피크 연습 많이 하고 또 평소에는 아르페지오나 이게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데 저 계속 피크 들고 연습해서 제 이름이 새겨져 있거든요. 조심히 모를 수 있으니까. 네, 기타 연습부터 열심히 할게요. 지금 하고 있어요, 여러분. 울먹거리는 거 아니죠? 많이 혼나면서 하고 있어요. 혼나서 많이 혼나면서 사회 가족 때 선물 받고 저랑 같이 있는데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는 거예요. 언니 어떡해 이러면서 막 기타 그 조명도 있고 그쵸? 자이언트만 그리고 핑크도 받고 그래서 더 열심히 쳐야겠다고 했어요. 네네. 저의 그 흔들리던 마음을 맞아요. 잡아줬어요. 밤에 누우면은 스탠드가 기타가 있고 기타 가방에는 핑크가 있고 네, 내가 헛생각을 하지 말아야겠고요. 기타를 놓으면 안 되겠고요. 네, 그런 생각을 했죠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오늘 Today's Beautiful Day 팝업 스테이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Kiss on the Lips 어쿠스틱 버전이었습니다.